시네타운, 예, 어휴, 카메라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 이동욱입니다. 야오! 내가 이거 이 연기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전 슈퍼히어로 같은 바지 위에 팬티 입는 거? 네. 아니, 원래 워낙 만화나 네.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네네네. 네. 장난감 이런 것도 좋아하고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슈퍼히어로가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. 네, 네. 지구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을 구하는 시키는... 네, 그런 슈퍼히어로. 그래요? 재밌을 것 같네요. 아니면 제가 이렇게 몇 번은 얘기했었는데 뱀파이어 같은 역할도. 어, 네. 어울리겠다. 네, 그래서 좀 해보고 싶어요. 어, 그러시군요. 제가 농담 삼아서 그냥 얼굴 하얀 김에 써먹자고. SNS에서의 의외의 모습들도 굉장히 팬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. 목을 그리는 뭐 침대 셀카 이런 거. 아, 네. 울리신다고요? 아니, 그. 팬 서비스입니까? 네, 파리에 갔을 텐데, 네. 파리에서 이제 그 시차 때문에 아침에 6시인가 눈이 떠진 거예요. 한 3, 4시간이 이제 비어서 할 게 없어서.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을 보는데, 이제 뭐, 제가 이제 뭐 기사가 났는데, 그 가방에 제가 미키마우스를 달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뭐 미키마우스랑 스캔들이다. 그래서 그냥 그게 재밌어서 침대에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침대 위에서 찍었어요. 근데 찍고 나니까 이게 침대 색한 거예요. 제가 자진 납세했죠. 오글거립니다. 아니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참 어떤 별책 부록 같은 네네.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싶어요. 사실 그러려고 SNS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렇게 좀 소통을 하고. 24시간 딱 자유가 주어진다. 그냥 드라이브 하고요. 그리고 운동하러 갈래요. 네. 어떤 운동? 야, 왜 웨이트 트레이닝? 웨이트 트레이닝? 네, 다시 시작해서 네. 열심히 해야 돼요.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? 좋아하죠. 제가 국군 방송 있을 때 한 8개월 정도 DJ 했었거든요. 하셨죠. 네. 네. 그때도 뭐 청취자들이 난리 나셨다고 그러던데. 난리까지는 아니고요. 뭐 아무튼 근데 라디오라는 매체가 그 단순히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,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참 그게 좋더라고요. 청취자분들하고 일일이 예를 들어서 저는 볼 수 없지만 네. 아이컨택을 한다는 느낌으로 네. 1대1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참 뿌듯하죠.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 오잖아요. 그럼요. 네. 아, 내 의견에 공감들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 네, 참 좋죠. DJ 또 하실 수 있으세요? 사실 욕심은 좀 있습니다. 있어요? 네. 근데 그게 나중에 토크쇼를 또 진행하는 욕심도 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요. 20년 후쯤? 그러니까 뭔가 좀 세상을 알고, 알고. 뭔가 조금 더 쌓였을 때 그때 진행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네. 한 번씩 슥슥 나와주시고요. 아 그럼요. 네. 저하고 얘기 좀 하고 네. 분기별로 고정자리 하나 주시죠. 약속했다. 네. 자 우리 너무너무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아 벌써요?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아 라디오는 예 언제나 짧아서 아쉽네요. 그러게요.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나와서 영광이었고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 뵈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향기가 솔솔 피어나는 그런 매력있는 배우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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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!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. 주식은 키움에게 물어보거라. 키움 증권. 안녕하세요. 배우 이동욱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공영진의 시네타운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계속해서 많이 예,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시네타운 자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